우리 남평호 실장님은 돌아가신 김근태 장관님, 또 대표님, 정책보좌관과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역임하시면서 국정 경험 전반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과 또 경륜을 쌓으셨습니다. 또 강릉 영동대 총장 대행을 하시면서 우리 청년들과 많은 소통을 하시고 더 많은 교육 환경 마련을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. 저도 아주대 총장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평호 실장님과 만나면은 대학 얘기부터 또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갖추고 있습니다. 우리 남 실장님이 쓰신 저서를 통해서 밝히신 위기에 대한 진단, 그리고 공동체의 힘으로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과 방향과 해법에 100% 같은 생각입니다. 특히 생활 ESG 분야에서 서울 강서구에 더 나은 미래와 더 많은 기회를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해오신 행보를 볼때그 진단과 해법에 대해서 더욱 신뢰할 수 있습니다. 우리 남 실장님은 전남 고흥 출신으로 호남 향후의 부회장을 맡고 계시기도 합니다. 저는 5년 전에 경제부총리를 그만두고 백팩을 메고 제 아내와 전국을 다녔습니다. 사람 사는 모습 보고 싶었고, 오랜 공직 생활에서 제가 부족한 점에 대한 성찰도 하고 싶었고, 그래서 수많은 제의를 다 거절하고 전국을 다녔습니다. 제일 먼저 갔던 것이 우리 보성, 해남, 고흥, 강진, 구례, 여수, 광양, 목포, 남도였습니다. 거기에서 많은 분들, 농업, 업, 또 소상공인, 자영업자, 또 청년들, 취준생들, 어르신들 만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. 그때 만났던 우리 고흥을 비롯한 우리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남전 실장님께서 더욱더 한번 돌아보시고 그런 분들의 활동을 도와줄 수 있고 기회를 더 많이 만드시는데 더큰 역할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심치 않습니다. 어디 그것이 고흥과 전남의 청년들뿐이겠습니까? 서울 강서구 또 대한민국 전체 청년과 국민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시라고 믿습니다. 다시 한번 우리 남평호 전 국무총리 민정실장님의 출판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참석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